명동을 걷다 보면 소비의 벽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화나 브랜드의 존재보다는 계속 물건을 권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들이 규칙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장소성 안에서 블루보틀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조금은 기존의 소비의 행태와 거리를 두면서 블루보틀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하게 되는 제품이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브랜드의 세계관에 잠시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될 수 있는 블루하우스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역성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루보틀의 철학에 따라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도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한옥이 가지고 있는 자경 그리고 차경과 같은 집 자체를 풍경의 요소로 활용하는 면도 담아보았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공예와 같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김도코 이이나 작가님의 섬세한 공예를 통하여 문패를 만들고 로고를 제작하여 공예와 예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상업성이 가득한 명동 거리 속 블루보틀 커피 명동점은 물건만을 파는 소비 공간을 뛰어넘어 휴식을 전달하고 쉼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장소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